자, 손절 한번 했고요. 뭐 여기까지 더 쳐질 수도 있는데 일단 다시 돌아서는 거 보고 손절했던 물량 다시 사놓거든요. 일단 상단을 돌파한다면 양호해지는 상황입니다. 지켜보도록 하죠. 매도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이제 더 치고 가느냐, 아니면 좀 여기 박스권 이러면서 왔다 갔다 할 거냐, 이제 그거 남았는데요. 조금 지켜볼게요.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이격이 있는 상태고 치고 올라가면 손실이고요. 밑으로 조금 한번 처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일단 매도 들어갔는데요. 참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30분 봉에도 보면 쉼없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안으로 조금 조정 받는 것도 나쁜 상황이 아니고 이상한 상황이 아닌데, 와, 강하게 간다.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주문이 확인되었습니다.
자, 현재 많이 상승하면서 이격이 좀 있기 때문에 이격 좁히기 오면 20일까지 정도는 밀릴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6위까지 23.6위까지 온다면 수익으로 전환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한번 지켜봅니다.
자,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30분 봉이거든요. 그냥 뭐 조정 없이 그대로 올라갔어요. 볼린지 밴드 삐져나오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안으로 조금 조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자, 과연 조정을 여기에서 마무리하면 초강세 유지될 테고요. 여기를 이제 무너뜨리면 23달러 인근까지도 23.23 여기까지도 이제 밀릴 수 있는 상황인데 좀 지켜볼게요. 이제 힘떨어졌습니다. 힘떨어졌어요. 은봉이 크게 잡고 나오고 올라가면서 쭉쭉 더 치고 가야 되는데 윗꼬리 달고 계속 밀리잖아요. 그죠? 다시 치고 가지 못한다면 조정권에 들어왔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 1분 봉에서도 보면 강한 추세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를 딱 못 넘어가면서 밀렸기 때문에 올라가도 여기를 일단 넘어가기 상당히 힘들어 보여요. 일단 밑으로 푹 쳐지면 여기 밑에서 사들어왔던 애들이 차익 실현 물량 나옵니다. 그러면서 두두두둑 여기를 못 지키면 푹 빠질 수 있는 상황인데 현재 너무 많이 올랐어요. 지금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되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아까 손절했던 거 일단 원위치 만들어 놨습니다. 일단 원위치 만들었고요. 여기가 상당한 변곡 구간입니다. 여기 지지를 하느냐, 밑으로 깨지느냐.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 매도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정정 주문이 확인되었습니다.
자, 전환했던 이유는요, 20일에 지지할 것 같으니까 여기 폭만큼 먹어내고 매도로 얼마 안 됐지만 매수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매수한 거 나쁜 거 아니거든요. 매수.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하나 챙기고. 매도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241달러 올라가도 상관없어요.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1분 봉에서 여기서 못 넘어가거든요. 여기 넘어가면 손절하든 줄이든 할 테고요.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 더 있어요. 현재 지지를 강하게 해야 되는데 강하게 못합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취소 주문이 확인되었습니다. 원유 재고 발표는 내일, 그러니까 오늘 날짜가 바뀌었으니까 아직 안 바뀌었네요. 내일 되는 거 맞고요. 세력이 만약에 페이크를 치려고 했다면 이게 페이크입니다. 여기가 강세가 무너지고 맞거든요. 어? 안 죽네? 해놓고 확 밀어버리면 밑으로 쳐져요. 크게 양봉 딱 세우면 여기 아 올라가려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여기 깨는 순간 밑으로 크게 밀려요. 근데 일단은 6 23점 아
6위 여기를 얼마나 잘 지키느냐가 중요한데 확 밀리면 제법 크게 밀립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일단 한 개 챙기고요. 안 토해냅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호중님 혹시 보고 있습니까? 보고 있으면 1번. 호중님이 비트코인 제가 제시하는 기법들 참고해서 50% 수익도 났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요. 이거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뭔가 하면요, 수익 나면 일단 챙기면서 가야 돼요. 그죠?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취소 주문이 확인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취소 주문이 확인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취소 주문이 확인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정정 주문이 확인되었습니다. 취소 주문이 확인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이번에 밀리면요, 여기를 깰 가능성 높아요. 여기 딱 아까부터 줄 쳐놨거든요. 저점, 여기 지키면서 반등했는데 못 넘어가죠. 여기를 넘어가야 돼요, 이렇게. 하락 추세 유지 중이거든요. 깨면 이번엔 좀 크게 깨질 가능성이 있어요. 40까지도 깨질 수 있습니다. 40과 26, 여기. 40이 조금 더 낫겠네요. 지지로서. 반등 실패입니다. 이게 모양은 조금 다릅니다만, 셀트리온하고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죠? 셀트리온이 20일 깨면 안 된다 그랬거든요. 강하게 올라타야 되는데, 못 올라타면 이렇게 밀릴 수 있다고요. 어떻게? 이 깨지잖아요. 강하게 올라타다가 실패하면 밀린다고요. 밀리잖아요. 그죠? 이번에 크게 밀려요. 크게 밀립니다. 매수 하나 주문이 챙기고, 체결되었습니다. 무조건 챙겨요. 챙깁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63만 틀렸어요. 637달러 수익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방송도 아까 좀 했고요. 실전 매매 또 어떻게 하는지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중간에 뭐 손절도 한번 했습니다. 여러분들 손절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손절도 했고, 적당하니 수익 챙겨가면서 좀 만족합니다. 4연승 중이고요. 현재 4671달러 수익이니까 만족합니다. 만족하고요. 방송도 하고 수익도 냈으니까 만족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늦은 시간까지 오늘 휴일인데 같이 참여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저 내일 아침에 찾아뵙도록 하죠.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광고 좀 봐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 셀트리온, 그러니까 내일부터 전략 방송 아까 올려놨는데요. 혹시 못 보신 분 계시면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 한번 해보시죠. 닥터케이였습니다. 내일 아침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I'm back to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